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고생 바랍니다. 그럴까요? 예, 예. 잠깐만요. 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좋습니까? 어허,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네. 자,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시작을 했는데, 자, 여러분 어쨌든 방송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신대동님 안심하시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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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우리 긴장하지 마시고, 예, 예. 아, 아침에도 이 버퍼가 막, 아, 예, 그러세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예. 했는데,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를 내동댕이 쳤던 그 우리 심동보 우리 제동님, 그게 몇 년도죠? 2017년 17년 24일 1월 24일 예, 예. 자, 여러분 방송 이상 없죠? 네, 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완전히 이제 그 기술자가 됐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혼자서 이게 그런 일이 이제 있군요. 예, 예. 방송 초반에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지. 예. 자, 잠시 여러분들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우리 한미님, 영키님, 올해도 곽고님, 승초이님, 자, 어서 들어오시 바랍니다. 승초이님이 올리신 그 채팅은 깨졌네요. 오늘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예, 예, 네네 예. 아주 참 네, 한미님, 예. 승초이님, 올해 만나 호두과자님, 이동수님, 자, 어서 들어오시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앞에 건 다 깨져버렸네. 성영철님, 예예, 대성산 사나이, 재린 김님, 한라스님, 박원태님, 아하, 대성산 사나이, 올해도 곽권님, 위티스님,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앞에 건 다 날라갔네. 왕창 날라가군요. 새로 부팅이 된 겁니다. 아, 그런데도 뭐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네. 위티스님, 어제 대상포진 백신 맞았, 아, 그러셨군요. 대상포진? 주사 맞으셨어요? 아, 저는 안 맞아요. 아. 저는 저 두 번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더라고요. 확진자하고 같이 방송했는데도 저는 음성으로. 아니, 대상포진. 저는 뭐 하여튼 대상포진. 아, 뭐고, 일차 안 맞으시는구만. 뭐, 독감 예방 정도 저는 안 맞는 중이니까요. 완전 독고 다니시구나. 아. 네네. 어서 오시바. 대성산 사나이 조병규님, 시작부터 버퍼링. 예, 예. 자, 어서 오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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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캐리고님, 그렇죠. 야단법성님. 이게 틀림없이 장난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어서오세요. 위티스님, 버퍼 있었어요. 좋습니다. 잘 들립니다. 최강수님, 아, 뮤직TV, 예. 연쟁, 진연쟁, 예. 아, 지금은 그십니다. 류양군님. 자, 지금 슬슬 이제 시작할까요? 예, 야단법성님, 버퍼 전문가 다 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이게, 그런 방법이 있구만 또. 어허. 예. 김미숙님. 예. 아, 그렇군요. 예예. 하루 종일 세브란스 방송 보면서 집에서 마음으로 전두환 대통령님 애도합니다. 자, 패트리시아 레이님, 전정희님.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버퍼링이 나가지고 예예.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은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가 국회의원회관에 예. 표창원이죠, 표창원. 그게 국회의원이 주최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 표창원이 주최를 하고 네. 그다음 전시회를 한 거죠. 그 표창원이가 지금 그때 그 사건으로 네. 완전히 그 몰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했죠. 방송 출연도 차단된 것 같아요. 네. 좀 놓다가. 그런데 지금 무슨 뭐 어디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그 오늘 그 누드화를 내동댕이 친 바로 그 심동보 제동님이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 처지,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듣고 싶어요. 네. 그 참. 그 뭐 조금 제가 앞에 표창원 의원 이야기가 나와 좀 말씀드리면. 아, 그럼요. 그 당시 그때 한나라당인가요? 새누리당인가? 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표창원 의원 지역구에 당협 위원장을 좀 맡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건 이후에? 예, 그렇죠. 내동댕이 척 치고. 그런 게 4년 전에, 2017년 한 뭐, 1월 24일 사건이 났지 않았습니까? 네네. 한 3월경으로 생각되는데, 당협 위원장 뭐 용인 무선구에 표창원 이야기를 안 하고. 그렇죠. 당의 용인 무선구에 당협 위원장을 좀 맡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아. 이런 문제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당협 위원장이 뭐 하는 데입니까? 안 물었다니까. 아, 그것도 그래서, 아, 제 당협 위원장이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아, 그게 지구당 그겁니다. 그렇죠. 지구당이요. 지구당 관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총선거를 할 때, 네. 그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그 야당은 누가 하느냐고 하니까 표창원이라는 얘기야. 딱 그래서 내가, 아, 그건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이 그, 제가 한 행위가, 정치적으로, 무슨 뭘, 그, 정치적인 욕심으로 가지고 한 것처럼 되잖아요. 아, 그걸 노려서? 그,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그 지역을 맡을 수는 없다. 그런 저 일화가 있습니다. 있고요. 아, 그랬었구나. 예, 예. 아니, 그, 우리 신재동 님이 정치적인 욕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때, 이번 대선 출마까지도 하시고. 아니,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 그, 없었죠. 아, 그때 말하라고? 없었죠. 예, 예. 예. 그리고, 정치적인 그러면 그때 욕심이 있었어요. 해군에서 제대하시고서. 예, 예, 예. 현대중공업에 근무하시다가. 예, 예. 그리고서 나오신 거죠? 현대중공업에서 나와가지고 한 5년 됐죠. 아, 예. 그러셨구나. 예, 예. 5년간 그러면 뭐, 백수하신 겁니까? 주로 이제 방송 출연 이런 거 좀 많이 하고. 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나라 사랑 후원회라고 있어요. 군 부대. 예. 주한미군을 포함해가지고. 그 위문하는 그런 거. 네. 그런데, 네네네. 어떠십니까, 지금? 정상이 됐죠? 이야, 이게. 하여튼, 예, 예, 예. 그런 좀,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교육 이런 거 좀 요청하는데 하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안보교육. 제가 안보교육을 특히 저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예, 예. 초등학교 1학년 안보교육도 해봤다니까. 그래, 1학년, 5학년. 아, 그런 세월을 보내셨군요. 그게 안보 교육, 그 다음에 뭐, 그래, 리더십 교육, 그 다음에, 네. 그, 나라 사랑 후원회. 그런 게 군, 우리, 주한미군 포함해서. 네네. 일선 장병들 위문하는 거. 예. 뭐, 그래 하다 보니 지나가더라고요. 아. 그 다음에 제 개인 방송 좀 하고. 예. 자, 그러셨는데. 뭐 이런 게, 예.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러던 중에, 이제, 국회의원회관을 갔는데. 예. 아, 위원회관을 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그 모욕하는 그렇죠. 그 그림 이른바 예, 누드화가 걸려 예. 있었죠. 그게 저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심재동님이 정치에 많이 알려졌죠. 이제 손을 이제 정치와 가까워지는 좀 그렇게 된 거래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예. 제 원래 뜻하고 관계없이 저는 네. 뭐 그냥 우리 산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잖아요. 맨날 훈련하고 매일 외치는 구호가 우리는 아니란 불의의 길보다 예, 예.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 이걸 육사, 회사, 공사 다 외쳐요. 네. 그게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가는 게 그냥 실감을 못했지만 이거 무슨 그 정의가
그거가 아니잖아요. 예. 예. 대통령 그 현직 대통령 유승 대통령 그것도 유도하를 국회에다가 그것도 국회의원회 간에 그려놨다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네. 언론에서도 그 굉장히 많이 그 보도가 되고 논란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날 내가 국회 저 행사가 하나 있었다니까 대의실에 그게 저 초청받아 가면서 이제 겸사해서 해군 출신 저 국회의원 저 선배도 한 만나보고 뭐 약속이 네. 돼 갔어요. 근데 예, 예. 그때는 저 출입구가 지금은 저 달라졌어요. 근데 당산동 쪽의 출입구는요 네. 일반인이 출입하고 국회의원들은 저쪽 국회 본청 쪽에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아. 그쪽으로만 출입해요. 일반인들은 아, 예, 예, 예. 그 당산동 쪽에 당연히 우리는 들어가는데 예. 출입증 교부 받아가지고 딱 들어가면서 회의실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예. 딱 그림이 그 1층 로비에 있더라고. 그게 뭐, 그 그게 뉴스, 뭐 그런 뉴스를 들어가지고 들은 데다가 알잖아요. 어디 있다는 건 알았는데. 아 위치는 정확하게 몰랐지. 정확히 몰랐지. 국회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예. 예. 근데 출입증을 겨우 받아 딱 들어가는데 그게 그림이 보이는 거야. 네. 그 지나칠 수가 없잖아 어떻게. 마침 제가 갔을 때는 네. 그게 뭐 뉴스에는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딱 그 시간에 아무도 없어. 그림 주변에. 그때가 몇 시쯤 됐죠? 그때가 오후 2시가 행사였는데 아... 제가 좀 여유 있게 갔거든요. 네. 1시 한 35분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직 그 행사 시간은 여유가 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연히 그 그림 쪽으로 한번 가봤죠. 아하. 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림이 딱 제 키 높이로 딱 걸려 있어요. 크지도 않습니다. 예예. 그래 물그림 보니까 아유 못 보겠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다 망설였어요. 야 이거 그냥 가야 되나? 어? 이상한 거예요 가는 게. 음흠. 그냥 나도 그냥 가려고 하는 게 내 자신이 굉장히 이상하고 비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거 지나친다는 게. 그리고 그놈을 이렇게 들어봤죠. 네. 쑥 빠져버리더라고.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그림이 떨어져버렸는데 이걸 순간 또 망설였어. 예. 이걸 다시 그려야 되나 말을 하다가 야 이걸 어떻게 다시 그느냐. 그래서 그냥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소리가 쾅 나니까? 아니, 소리는 캔버스로 내가 너무 가벼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바닥에 팍 이렇게 안 떨어져. 소위 연처럼 떨어진다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캔버스니까. 예. 캔버스니까. 예. 근데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가지고. 예. 아무도 그 떨어지는 거를 못 본 거야. 어허. 그 그림을 다시 던지달래. 그래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예, 뭐 기자들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요즘 뭐 개인 핸드폰으로 많이 찍고 하니까 누가 묵은지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이 그 한 4, 50명 되는 것 같은데. 아, 정신이 없었구나. 제 눈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여. 아니, 그리고 내가 또 누구나, 저도 누구냐고 묻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뭐 그 이야기는 하기는 그렇고. 네. 뭐 해군 제독이라 그러면 말이야. 또 그 해군 제독이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 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아.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그림을 던져달라는 건데 왜 이왕 저질러졌잖아. 아. 그래서 한 번 더 그 바닥에 놓인 그림을 들어가지고 한 번 더 던졌어요. 그래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등등이 치러 가. 네네 말씀하시죠. 네. 그 척은지심이라는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인간의 도리의 기본이랍니다. 그 맹자가 한 얘기인데 예? 네. 또 불상이 이기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어릴 때 그 옛날 선생님이 척은지심 이야기하면서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네네. 어린 애가 우물가를 볼볼 기어갈 때 예.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걸 어떻게 그냥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사람이 네. 그런 막 그걸 저 어린애를 잡겠다는 예예 그 마음을 내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책임지심이 없는 거지.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의원회 관이니까 네. 국회의원들 집무실이 거의 다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 300명이야 300명. 네. 네. 5일단 그 계실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걸 뭐 출퇴근 시간이나 뭐 간에 또 뭐, 워낙 그게
언론에 많이 그 보도가 돼가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당연히 그 그림 쪽으로 한 가봐서 확인이라도 하고. 아, 이 그림 여기 국회 의원회 관에 걸리는 거는 이거 적절치 않다. 아하. 거기 국회 사무처에서 관리를 했거든. 네네. 그래서 이걸 그림을 철거하는 게 좋겠다라든가. 네네. 뭐 점잖게 말을 하든 뭐 어떻게 되든 의사표현을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내가 딱 생각이 나는 게요. 1895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을미사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맹성하오가 시해됐지 않습니까? 불과 일본의 그 낭인들이요. 네. 군인, 외교관, 일반 민간인 섞여가지고 20명이 침입했어요. 20명. 근데 최근에 그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20명이 조선 경복궁을, 네, 왕과 왕비가 있는 경복궁을 야간에 다물러 들어갔는데, 예, 예, 전혀 제재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그 신기한 게, 경복궁 그 수비대가요, 네, 정확하게 300명이야. 국회의원 300명하고 인원이 똑같아요. 아. 그런데 경복궁 수비대 300명이요, 예, 못 본 척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협조했대. 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야, 조선 왕궁을, 일본 그 낭인들이 20명이 불과 쳐들어왔는데, 예, 300명이 그 전부 다 방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지금 딱 재판이야, 재판. 하. 대통령 누더라가, 국회에 그렇게 저, 근리가 5일 동안 있는데, 예, 국회의원 300명이 다 모른 척 했다. 하. 그 당시 을미사변 때 명상호 시해 당시에, 네네, 경복궁 수비대 3기명하고 똑같다는 거야, 저는. 아. 통탄할 일이야, 통탄할 일이야.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 같은 사람이 그 가가지고 떼어낼 때까지, 뭐 해야 이거야, 국회의원들이. 그 새누리당 의원들. 그러니까,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빨가벗기까지 걸려 있는데. 그렇지. 예? 다 모른 척 한 거야. 그거 왕비가 네, 시해될 때까지 다 모른 척 한, 경복궁 수비대, 을미사변 당시에 경복궁 수비대 상경하고 다른 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 풍토가 지금, 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예. 네? 통탈날 노릇. 지금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이 소위 막 그 덕을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진다는 조짐이 나오니까 나중에 뭐 탄핵에 뭐 그 전에 탄핵에 참여했던 안 했던 간에, 네, 가릴 거 없이 국회의원회 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농락하는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 말대로. 아, 좋네. 또 일파퍼네. 아, 되네 또.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아, 이거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이게 참, 예예예. 예, 예. 최근 지심도 없고 오늘 가장 버퍼가 심한 날이네. 예. 네네. 최근 지심이 없으면 그 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정의감도 없고, 예, 그다음에 배은망덕한 거죠. 그게 내가 보기에는 특히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네, 야당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네네,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아. 국회의원은 그냥, 예? 예, 국민의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그냥, 예,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괜찮죠? 아이고 지금 오케이. 아하, 네. 자 한번 좀, 예예예. 예, 예. 네네네. 기분이 안 되어 있는 거로 보고요. 예, 예. 그 현상이, 음흠, 우리가 저 나라를 잃은 그 1895년, 예,
을미사변 내 그 아까 막 경복궁 수비대들 이야기했잖아. 300명. 예, 예. 20명 들어오면도 못 막아가지고 왕궁 명성을 어떻게 시해됐습니까? 시해된 스토리를 좀 아시죠? 네, 그럼요. 지금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참아 참 못하겠는데. 예? 예. 20명이 아주 못된 짓을 했다고. 그렇죠. 뭐 시해한 그 그럼요, 그럼요. 그거요. 피가 끓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상이 그 무책임하고 이 300명이 수비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국회에 가득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정도 국회의원이라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저 4년 8개월째 예. 감옥에 있는데 예, 예.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그 저 성명을 내고 예. 필요하면 가서 시위를 하고 석방해라 말이야, 적가. 예, 예. 그 왜 이야기를 못하냐 이거야. 아주 비겁한 거야. 아주 비겁한 정말 비겁한 거야. 정말 통탄할 노릇이라니까. 어? 그 중에는 자기를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그 언덕을 입어가지고 국회의원 한 사람 많잖아요. 뭐 대부분이지 대부분. 그런데 석방은커녕 예. 온갖 법조문에도 없는 죄를 엮어가지고 네네. 예? 탄핵을 시켜가지고 감옥소를 보내고 예. 그 다음에 감옥을 또 보낸 사람은 또 그 당에 지금 대선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요 너무 이게 너무 예? 그리고 또 대선 후보가 된 선거 대책위원회 많아 또 그 양반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그 법률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같은 거 이게 각 대표 친절한 가지고 건성도 갔네 네. 재심의 의결 자의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수정해가지고 언제해가지고 탄핵 시킨 거 아닙니까? 야 방송을 일단은 중단했다가 예 다시 시작해야 되겠는데? 아 그럴까요? 예예 예. 잠깐만 이게 오늘 완전히 이상하네. 다시 시작해도 이런 현상이 또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이 방송은 어떻게 현재까지 한 건? 아, 2부로 해야죠. 2부로? 아, 1부, 2부로. 예. 오케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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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만 있어봐. 지금 문제가 없죠? 예, 예, 예. 하, 이거 참. 네네. 아, 여러분. 어떻게 지금 잘 나옵니까? 이거 참, 이거. 방송을 다시 시작할까요? 껐다가? 그냥 하시죠. 그냥 하시죠. 예. 아, 정말, 그냥 하시지요. 그렇죠. 잘 나옵니다. 이거 완전히 정말 지금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인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그 연장선상이. 네. 그건 저는 저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국회 전시 사건 이후에 뭐, 그 다음에 탄핵과 광풍 속에서 일어났는데. 예. 그 쭉 그 현상이 있잖아요. 네. 특히 그 제1야당 국민의힘 매 그 아주 비겁하고 예. 연방덕하고 정의감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 그 정치적 이익만 탐하는 그 현상이 결국 오늘의 이거 비극적 현상을 낳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대선 후보도 그런 사람을 선출하고 음흠. 선거대책위원회도 막 몇 면이 예. 보니까 정말 이건 아닌데 아...
권성동 아까 막 얘기 잠깐 들었지만은 권성동 김성태 탄핵 소추를 그냥 주동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검찰에서 구속을 시키고 그 당사자들이요 예. 전부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핵심이 되고 예, 예. 이런 상황이야 지금. 아. 그러니까 이거 무슨 희망이 있냐 이거야 저는. 저는 저 그 윤석열 대선 후보는요 어제 제가 저 그 전두환 대통령 예예 예. 그 빈소에 예 저는 갈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그 전두환 대통령 제가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하. 근데 한 보니까 이거 무슨 대통령 선거 출마 저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그 어느 당인가 자유한국당인가 그죠 조원진 예 우리공화당 아 우리공화당 네. 조원진 대표 외에는 예. 대선 후보들이 아무도 그 저 조문을 못하겠다 예 거부를 했단 말이야. 음흠. 그게 막 뉴스도 나오고 SNS도 많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아 이거 왜냐면 저도 대선 출마를 한 사람이잖아요. 예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아 제가 비겁한 거야 왜 그리고 또 대선 후보들이 쫙 아무도 안 간다니까 아 내가라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어제. 갔는데 지금 네. 제가 참 잘 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허. 거기에 그 빈소 특이로실에 예. 서브란스 병원에 제가 딱 도착해가지고 네. 지하 2층이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를 쭉 타고 쫙 내려가는데 와, 그 밑으로 보이잖아요. 예, 예. 카메라가 막 수십 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야. 아. 빈소 입구를 향해서. 예, 예. 야, 그래서 보니까 그 생각보다 굉장히 그 대기열이 많아요. 예, 예. 조문하는. 근데, 그래, 그 카메라 앞을 지나가지고 이제 줄을 서야 되니까. 한, 제가 보니까 한 150m 정도 돼요. 예, 예, 예. 그리고 쭉 겉으로 이제 둘러서 갔어. 예. 가서 있는데, 어떤 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저를 본 거야. 아. 지금 여 마스크 쓰고 갔을 거 아니야. 그러냐 다 마스크 쓰고. 그 저 여기 마이크 오래 기다리시기보다는 예. 잠깐 좀 인터뷰 하시면 어떻겠느냐. 아. 어 그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게 누군데? 유튜버예요 유튜브. 무슨 아 유튜버가. 뭐 유튜브인데. 예예. 예. 그래 가 보니까 카메라가 한 서른 개. 쫙, 그, 저, 있는데. 예. 거기 KBS도 있고요. 예. MBC도 보이더라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쫙 있는데. 그래서 뭐, 자기들 쭉 유튜브도. 아, 네네. 주로 이제 해서, 그, 어떻게 오셨느냐고. 예, 예. 좀, 그, 한 말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 요지는, 도대체 저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네. 여야 떠나서 좌우 떠나서 아니 현직 대통령도 조문을 안 하고 좌도 안 보내고 그다음에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도 안 하고 예. 조문을 안 한다 이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전 세계에서 이런 현상이 없다. 이건 완전 쌍놈이 나랐다 쌍놈. 네네. 네, 네. 응? 이건 인간적인 도리가 또 있을 수가 없고 예, 예. 그 다음에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의 자세로서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내가 나도 대선 출마 선언한 사람으로서 네, 네. 참지 못해서 오늘 왔다 그 예.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잠시만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서로 싸우시고 또 공격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저희들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방송을 하는데 오늘 뭐 버퍼링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근데 또 나가지 않으시고 또 계속 좀 들어오세요 지금. 여러분들 자 채팅 질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자 그만들 좀 하세요 증발. 네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거 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있다 붐이. 예. 그 다음에, 그분의 공과가 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이거. 예, 예.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거야, 이거. 나는 그 얘기 했어요. 네. 제가 뭐 전두환 대통령을 존경하고, 뭐, 좋아해서 온 거로 생각하지 마. 나는 전두환 대통령 솔직히, 별 좋아 안 한다. 아. 그리고 그, 내가 대의 소령 때. 예. 그분이 저, 대통령을 했다. 그래.
수행분할 때도 그 아. 네. 할 수 없이 참아가면서 편집했는데 저 위 저희들 아하 오늘 이런 적이 엄청나게 지금 기분 건데 예. 그만큼 이게 보니까 네. 이 신경 쓰이는 방송 같습니다. 그렇죠. 파들한테는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까지도 신경 쓰이는 방송일지도 모르죠. 예. 자, 방송 한번 계속 해봅시다. 예, 예, 하시죠. 네네. 자, 계속 해보시죠. 예. 네. 그래서 호불호나 공과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인간적인 도리고, 네. 대통령 후보들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더욱, 이거는 저, 그, 종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는데, 물론, 정통성 시비가 없잖아,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느냐. 네. 그건 나도 인정한다. 한데, 그 부분에 또 공도 있지 않느냐, 공도. 공도, 이게 사실은, 오늘의 저,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예. 또는, 그, BTS? 한류일품? 예, 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가능케 한 장본인이다. 왜? 그분 때 경제를 완전히 개방했잖아요. 예, 문화도 예. 개방하고. 예, 예. 왜냐면 국내에서 외국산 수입하면 뭐 경쟁이 떨어지고 국내 산업이 뭐 어떻게 저쩌고 뭐 이런 할 때 아니다. 예. 수입하는 물품하고도 경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수출 경쟁을 갖출 수 있느냐. 대외 경쟁력을. 근데 문화도 개방했단 말이야. 네. 그게 다 지금 경쟁력으로 해가지고 세계 최고 된 거예요, 사실은. 네. 나는 그거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 거. 예? 그래, 뭐, 물가 잡고 말이죠. 적자를 흑자로 돌려가지고 외채 다 갖고. 예. 뭐, 경제 성장률 당시 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예.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물론 저, 그 하드웨어 측면에서 중요하지만은 소프트웨어 예예. 측면에서도요 의식을 완전 바꿔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국내 안주해가지고 자금 자족하고 말이죠. 예예. 이 판을 완전 깨가지고 완전 세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지금 세계 인류 삼성전자가 나왔고 예.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쓰는 겁니다. 지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복지제도. 예. 그, 지금 때 외채를 다 갖고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됐으니까. 근데 복지를 눈을 돌려가지고, 저, 보험도 세계 최고로 만들고 말이죠. 예, 예.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도 일부 했지만은, 전 국민 연금을 한 거. 네. 이거 다 전두환 대통령 정부 때 한 겁니다. 음흠. 근데 그런 걸 국민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그렇지. 예. 근데 그때 그 바탕에서 중산층이 형성돼가지고. 예, 예. 민주화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민주화. 그럼, 그러면. 근데 그러한 역사적인 정말 업적을 남기셨는데 의도적으로 그러면 뭉개고 또 국민들 잘 몰라요. 예.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언론 자체가 좌경화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잘못된 거예요. 아주 비겁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방 아 또 방송을 일단 했다가 방송을 일단 중단하다가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게요.